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정홀에서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강서구가 등촌 3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난 14일 위촉식과 지정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개회해 17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정홀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강서구의 공인은 세계에서 435번째, 국내에서는 28번째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행사는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노현송 강서구청장의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소개 등 1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제안전도시 최종 지정 절차인 공인협정식이 진행됐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패와 휘장 전수도 이뤄졌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손상 예방과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강서구는 국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안전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과 구민 여러분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안전도시 조례 제정과 업무 협약 체결 등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스웨덴 국제 안전도시 공인센터 심사를 통해 만장일치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강서구가 등촌 3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난 14일 등촌 3동 주민센터에서 위촉식과 지정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확인서와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재양 센터장의 치매 교육이 이어졌으며 올해 추진 계획, 사업 추진 내용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등촌 3동은 강서구 전체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요. 치매와 경도 인지 장애로 등록된 어르신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 이번에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등촌 3동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검사 등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등촌 3동은 치매 인식 개선 교육, 치매 선별 검사 등 치매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키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조성하는 치매 안심마을은 지난 2019년 우장산동, 2020년에는 가양 2동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개회해 17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로 개최됐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펼쳐졌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 임대인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심사됐습니다. 또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녹지,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건도 심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7일 2차 본회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6월 30일부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제8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그동안 8번의 정례회와 23번의 임시회를 개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김포 비행장을 사수하다 전사한 개화산 전투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혼 위령제가 지난 16일 개화산 충혼 위령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위령제에는 개화산 전투전사자 유족회를 비롯해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 유족과 지역 주요 인사, 군 관계자들의 헌화와 분향이 있었습니다. 또 기념사와 추념사에 이어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공연으로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날 충혼 위령제 외에도 보훈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